시작하겠습니다. 8번 선수금에 대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9번 조성 토지를 추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돼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면 채권자에게 수의 계약 형태로 공급합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수의 계약 형태로 공급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1번 9m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330m 이하의 단독택 용지, 그리고 공장 용지. 이러한 네 가지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고 토지 상환 채권 가진 자에게 대해서는 수의 계약 형태로 공급한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조성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수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일 때 조성 토지를 각각 공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성 토지와 관련되어 팔게 되었을 때 그 가격과 관련되어서는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가격평가 맡긴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이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 가격 기준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면 땅을 비싸게 판다, 저렴하게 판다. 가격 높게 책정자가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함에 있어서 예외적인 공급 방법이 수의 계약과 추첨 방식입니다. 여기 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 건설할 때는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면 방금 보신 네 가지입니다. 공공택지나 국민택 건설 용지나 공장 용지 그리고 330m 이하의 단독택 공급할 때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고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땅을 공급하는 때는 어떤 방식으로? 수의 계약. 그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이해관계인은 시행자 하나가 아니라 환지받을 토지 소유자 여러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환지 방식의 조성 토지 가격을 평가하게 되면 감정평가업자가 먼저 가격 평가하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 소유자가 관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저 조성 토지 가격과 관련되어 지나치게 높게 가격이 평가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받을 환지가 그만큼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가격 평가하는 것은 언제만? 환지 방식 때만. 반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화 사업하게 되었을 때 전부 수용 방식이라면 도시개발구역의 이해관계인은 시행자 하나입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가격 결정한다 한다. 안 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는 어디에만? 환지 방식의 특징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고거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방금 보셨던 토지 상환 채권에 따라 토지 공급하게 되면 공급 방법은 수의 계약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추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국민대 건설 용지, 공공택지, 330m 이하의 단독택 용지, 공장 용지 이러한 네 가지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나머지 잘 모릅니다. 제 인간성을 탓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형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바로 140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140페이지 찾으셨죠? 원형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원형지 세 글자이기 때문에 3분의 1. 토지상환채권과 관련된 분양, 토지상환채권과 관련된 발행규모는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원형지 개발자 가로 속에 국가지방자산단체 제외, 국가지방자산단체 제외 추천없습니다. 보통 공공의 특례 인정하고 있지만 개발법에서는 딱 두 군데만 국가지방자산단체가 나옵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산단체인 경우는 동의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원형지 공급과 관련되어 매각 제한을 적용하는데 국가지방자산단체는 매각 제한 대상 아니다. 그것 챙기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국가지방자산단체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그리고 3번입니다.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수의 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수의 계약이 원칙이지만, 수의 계약이 원칙이지만 얘들은 공적 주체입니까? 사적 주체입니까? 학교 공장 만드는 자는 경쟁 입찰 방식. 예, 우리 요약집 70페이지 봐주십니다. 요약집 70페이지 봐주십니다. 70페이지에 원형지 찾으셨고 동그라미 2번 절차 찾았습니까?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하나. 다만 학교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 공모에 선정된 자의 경우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원형지 공급하지만 공장이나 학교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 우리 딱 두 가지로 보기로 했습니다. 토지상환채권과 원형지. 그래서 이 원형지 공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의 계약이지만 학교나 공장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감사합니다. 그거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학교 공장 부지란 말 보게 되면 이때는 경쟁 입찰. 사익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비싸게 팔 필요가 있어서 경쟁 입찰 방식이고, 국가 등의 공적 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공모에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선정한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항상 이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3번을 답으로 해놨지만 통상 시험에 내게 되면 공급 면적이 3분의 1이라는 것 챙겨주시는 게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이 원형지 공급 방법은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승인 받아야 된다. 원래 원형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을 모두 개발사업 완료하고 팔아먹는 것,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형지의 경우는 전혀 개발하지 않고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거나 선수금 받거나 원형지 공급할 때 모두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매각 제한 적용 대상인데 최대 몇 년? 10년간 매각할 수 없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17번입니다. 원형지 공급에 관한 설명서 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한다. 학교 공장 부지의 경우는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두 줄 밑에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 가격이란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원형지 개발자는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공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일부를 원형지로 공급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국가를 포함한 공적사업주체, 공모전에 선정된 자, 학교, 공장 등을 만드는 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 공급하더라도 저 원형지를 공장 등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길이라도 하나 만들고 어떤 시설이라도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와 관련되어 공사가 끝난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계약 체결한 날부터는 몇 년? 10년간 매각할 수 없고 공사 다 끝났다고 하면 공사 다 끝난 때부터 5년간 매각할 수 없다. 그래서 공급계약 이야기 나오게 되면 10년. 공사 완료 공고 나오게 되면 이해하신 걸 알게 되겠습니다.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계약하고 공급받은 자가 원형지에 대해 손대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공사가 전부 끝났을 때. 끝났을 때부터는 5년. 계약 체결한 날부터는 10년. 우리는 상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겠습니다. 5분에 대해서는 볼 필요 없다. 예, 환지 방식 함께 반항하십니다. 우선 1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 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환지 설계.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의 토지 명세. 4번,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그 명세. 그리고 5번, 청산권 결정. 청산권 결정은 환지 처분 공고한 날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은 환지 계획 작성 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교재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71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71페이지 찾으셨죠? 조성토지의 공급이라는 말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아,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조성토지 공급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추놓습니다.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는 것입니까? 제출하고 끝나는 겁니까? 제출하고 끝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2단계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준공검사 합격한 이후 공사 완료 공고하고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게 되면 조성토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성토지 공급은 실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에 따라 조성토지 공급하게 되면 지정권자가 인가한 대로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지정권자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 범위에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끝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2단계 부합하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받는 것 아니다. 그것 하나 챙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한번 보게 되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은 지정권자 인가 받았죠.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대신 우리 약속하였습니다.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거나 선수금 받거나 원인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모두 지정권자의 승인받아야 되는데 조성토지 공급은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기 때문에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다. 진짜 이해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진짜 이해하신 거면. 그리고 공급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귿만 반옵습니다.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상환채권 가진 자에게 토지상환하는 경우는 추첨방식이다, 경쟁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이라는 것 눈에 익히만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환지방식 사실적 그리고 1. 환지계획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환지 설계란 말이 있고 2번, 3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의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번 그냥 보십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어 조성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 평가 협의 심의 거쳐 결정하고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다.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가격 결정하는 반면 환지 방식의 조성 토지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우선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 협의의 심의 거치되어 있는데 토지평가 협의에는 수용 방식에 나오는 겁니까? 환지 방식에 나오는 겁니까? 제발 얘는 환지 방식입니다. 토지평가 협의에는 어디에만? 환지 방식에만 존재한다. 여기 토지평가협의회는 토지 소유자와 시행자 함께 참여해서 조성되는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측도 함께 결정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절차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진짜 알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 작성 기준 찾으셨죠? 옆에 페이지에 작성 기준 함께 보십니다. 우리 리얼분만 잠깐 봐주십니다. 환지 부지정이라는 말 찾으셨죠? 토지 소유자 신청하 동의하면 대상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 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때는 그의 동의 받아야 된다. 임차권자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미연번에 보류지 채비지란 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십니다. 양가 3번에 환지 처분이란 말 찾으셨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발 사업 공사 끝난 때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공람 줄만 쳐놓습니다. 공람 며칠이겠습니까? 너무 잘하십니다. 책에 안 써놨는데 불구하고 다 아십니다. 14 이상의 공람기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공람 절차에 따라 특별한 의견 없는 경우에는 리허머입니다. 두 번째 줄에 지정권자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한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받은 경우 60일 이내 환지 처분해야 한다. 그래서 준공검사부터 60일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가로 소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 있은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라고 하면 준공검사 받을 필요 있다 없다. 내가 공사했는데 내가 지정권자라면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고 바로 공사 완료 공고해버립니다. 그날부터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반면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가 도시발 사업을 완료하면 준공공사 받은 날부터 며칠?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신 겁니다. 그러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환지 처분과 관련된 사항 보십니다. 기업 권리 이전 차시였죠.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 다음날 동해 놓습니다. 종전 토지로 본다. 예, 이제 이걸 잠깐 봐놓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가진 땅은 도로 등의 기반설 없는 농경지 종전 토지입니다. 이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때 종전토지 소유자가 보상받는 땅을 환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도시개발구역에 여러 필지의 농경지가 존재하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에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등의 다양한 기반설을 설치하게 되면 기반설에 둘러싸인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를 대지라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간보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셨는데 간보율은 원칙으로 몇 퍼센트이다? 50%입니다. 그래서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땅의 절반까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하게 되는데 이 땅을 환지라 하고 환지하고 남는 땅이 있다면 걔를 보류지라 표현합니다. 저 보류지 중에 도로 등의 기반설을 설치할 때 공사비용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공사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충당하기 위한 땅을 재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비지는 보류지 중에 일부 땅을 재비지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실시 계획 인가 받은 이후 사업 시행자는 환지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환지 계획은 개발 계획이 아닌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도시개발 구역 중에 어디의 땅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 줄 것인지 환지를 미리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지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서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사후 현물 보상에 대한 약속인데 이러한 약속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을 시행자 작성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도록 하고 저 시, 군, 구청장 인가했다고 하면 얘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약속했던 땅을 주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 계획은 누구의 인가 받아야 된다? 시, 군, 구청장의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지 계획이 작성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환지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정권자 시행자라면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시행자라고 하면 스스로에게 준공검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준공검사 없이 공사 완료 공고하고 그 공사 완료 공고한 날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는 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니라면 이들은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아야 됩니다. 준공검사는 시, 군, 구청장이 받는다, 지정권자에 받는다. 개발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지정권자입니다. 딱 하나만. 환지계획만 시, 군, 구청장. 준공검사도 누구에게? 지정권자. 공사 완료 공고하는 자도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저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자가 지정권자 시행자라면 지정권자 시행자라면 준공사 필요 없이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환지 처분을 공고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200평 가진 자가 간별 50% 적용해서 100평을 환지 처분 다음 날 환지를 취득하게 되면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계속 살아있다? 소멸돼야 된다. 소멸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지 처분 공고했다면 오늘 24시 되는 때가 오늘 종료하는 때이거든요. 저 24시 되는 때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은 모두 소멸하고 다음날 0시에 환지에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 한때부터 이후 14일 내 환지 등기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환지 등기는 물권 변동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소유권 변경은 언제 이루어진다? 등기 관계없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물권 변동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환지 계획에 정한 한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뭐가 된다? 환지 계획에 50평을 주기로 했고 60평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면 그 땅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그 땅 크기 그대로 환지 계획에 정해진 땅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지 계획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뭐가 된다? 환지입니다. 환지 계획에 정한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뭐가 된다? 환지. 똑같습니다. 한 평이라도 다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인가를 위반한 것으로서 바로 무효가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환지 계획과 관련되어 환지 설계라고 하는 것은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은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10년 뒤에 어디에 몇 평 땅을 줄 것인지 약속한 것을 환지 설계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청산 대상이란 말과 분양 대상이란 말을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으로서 72페이지에는 2번, 3번 찾으셨죠? 72페이지 잠깐 보시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란 말과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란 말 찾았습니까? 묶어놓으라고 했는데 7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환지 계획 찾으셨죠? 환지 계획에 박스에는 환지 설계가 있고 2번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리고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의 토지 명세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환지 받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이나 지상권 심지어 저당권 등의 모든 권리가 있다면 걔는 환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청산 대상이라고 하면 청산 대상이라고 하면 이분은 환지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청산 대상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만다. 지상권자도 보상해줘야 된다. 지상권자도 보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이라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사용 수익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처분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 수익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용 수익권에 대한 보상 없다고 하면 사용 수익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 대상의 경우에는 필지는 소유권과 관계된 사항이고요. 권리 관계는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 관계를 말하는데 청산 대상의 경우에는 환지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사용권자가 있다면 모두 보상해줘야 되죠. 그래서 청산 대상의 경우는 필지, 필지는 우리 지역 공부하시면서 소유권과 관련된 단위이죠. 그리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 지상권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환지 명세의 경우에는 필지 관계만 파악해놓으면 소유권 외 지상권이나 임차권 모두는 환처분 공고 다음날 어디로 권리 이전한다? 환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환지 대상의 경우는 권리별 관계는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환지 계획의 내용에 청산 대상이라 말 보게 되면 그 앞에는 필지 권리란 말이 나오는 반면 환지 대상의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그 소유권에 따른 지상권 등은 함께 환처분 공고 다음날 이전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 없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환지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은 적응 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증환지, 감환지라는 게 있거든요. 종전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만약 500평 가지고 있다면 감별 50 적용했을 때 250평을 1000평 가지고 분에게는 500평 주면 되는데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도시개발구역 내 각각의 대지가 100평과 50평짜리 두 개 형태만 나오면 우리 가끔 재건축하다 보면 아파트 재건축하게 되었을 때 25평과 30평, 40평 세 가지 종류만 만들지 않습니까? 딱 맞게 사후 현물 보상하면 참 좋겠지만 가끔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가 발생한다?
청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전토지 200평 가진 분은 100평 받을 수 있고 100평 가진 분은 50평 받을 수 있는데 종전토지 300평 가진 분은 원래 150평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조성된 토지가 100평하고 50평 딱 두 가지 종류라면 원래 받을 거 받지 못해서 뭐 한다? 감환지 해야 되고 원래 100평 가진 분은 50평 받을 수 있는데 80평 가진 분이 있다고 하면 원래 40평 받아야 되거든요. 40평짜리 없다고 하면 그때는 원래 받을 것보다 더 주게 됩니다. 대신 적응환지가 원칙이지만 도시발사업 형태가 이런 두 가지 형태라고 하면 증환지, 감환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땅 줍니까? 땅 안 줍니까? 아, 땅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환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환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하나만 봐주십시오. 과소 토지인 경우 너무 땅이 작기 때문에 환지 안 줄 수 있거든요. 시행자 잘못입니까? 토지 소유자 잘못입니까? 과소 토지면 토지 소유자 잘못이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환지 부정할 때 토지 소유자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환지 부정할 수 있는데 과소 추진을 말 뽑게 되면 토지 소유자 잘못했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토지 소유자 신청하여 환지 부지정하는데 소유권 외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이 존재한다고 하면 소유권이 중요한 것, 처분권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 수익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용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임차권자의 동의 받은 때만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언제 발생한다? 환처분 공고 다음 날. 특별히 적응 환지라면 모르겠지만 증환지, 감환지라고 하면 청산금이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겠습니까? 청산금 확정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종전 토지가 1억짜리 가치였는데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1억 5천짜리 땅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하루 만에 부당이득 발생한 것이거든요. 5천만 원을 확정된 것은 언제? 새로운 땅이 취득되었을 때 그때 확정된 것이죠. 그럴 때 청산금. 아, 취득세는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지금은 청산금. 반면에 1억짜리 땅이었는데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를 받게 됐던 게 8천만 원짜리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 환지 당했다고 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저 2천만 원 재산상 피해 손실 보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 손실 보상 확정되는 것은 언제? 다음날. 그래서 청산금 확정 5천, 2천 확정되는 것은 언제? 환청 공고 다음날.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잘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모르는 척한다?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75페이지, 요약 75페이지 봐주십니다. 이번 환지 처분 효과 차시였죠. 니은번, 디귿번 묶어놓습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 차시였죠.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 전속 추정습니다.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전속이란 말 보게 되면 환지 처분의 영향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입니다. 지역권 차시였죠.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존속 추정습니다. 다만 도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권리 소멸은 다음 날 이루어집니까? 환지처분 공고한 날 소멸합니까? 공고한 날. 약속되신 겁니다. 다음 날은 새로운 권리 발생. 공고한 날은 권리 소멸.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방금 우리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란 말 보셨는데 가끔 부동산 상속받았지만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라는 것을 내야 되거든요. 세금 내지 않았다고 하면 도시화 사업 전에 종전 토지 한 1,000평에 상속세 내지 않았다고 하면 이 1,000평에 압류 걸릴 수 있죠. 그게 국세청의 행정상 처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화 사업이 완료되고 이곳에 100평을 환지로 받았다고 하면 종전 세금 체납과 관련된 압류 처분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환지로 옮겨야 된다. 환지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상 재판 처분의 경우는 전속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전속성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곳이 뭐 제1동과 제2동의 경계라고 하면 이게 행정상 처분이거든요. 행정상 처분 중에 시와 시 또는 동과 동 사이의 경계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이쪽 땅으로 환지를 받게 되면 이러한 동과 동 사이의 경계는 그 자리 남아 있어야 된다. 환지 받은 곳으로 경계 옮겨와야 된다. 경계 옮겨오게 되면 이 부분이 일동이 되어버리는데요. 아, 여기는 서울시고 여기는 하남시라고 하면 여기는 서울시고 여기는 하남시라고 하면 그 시와 시 사이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땅을 가지신 분이 환지를 이쪽 땅에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와 하남시의 경계는 변동돼야 된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게 전속입니다. 그래서 행정상 재판 처분으로 전속성 인정되는 경우는 환지 처분의 영향 받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대신 돈과 관련된 경제적 관계가 있는 압류 등의 처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환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줄 것은 행정상 재판 처분이란 말 보게 되면 전속이란 말이 있을 때는 환지 처분의 영향 받지 않고 전속이란 말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환지 처분에 따라 환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나는 조금 이해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리언번에 행정상 재판 처분 사셨죠.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환지 처분에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전속이란 말이 있으면 환지 처분에 영향 받지 않고 전속이란 말이 없으면 환지 처분 영향 받아야 되죠. 이해하신 걸로. 나중에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역권과 관련되어서는 요역지와 승역지란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내 땅이 그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지역권에 대한 등기를 했다고 하면 내 땅에 이를 수 있는 땅을 도로 등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 결과 변화 없이 내 땅에 도로가 직접 접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지역권은 환지 처분과 관계없이 종전 토지에 남아 있어야 되죠. 남아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존속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이 지역권에 설정되어 있는 요역지에 새로 도로가 뚫려 있다고 하면 이것 남아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권과 관련되어서는 행사할 이익 없는 때는 환지 처분 공고 당일 소멸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통상적인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서는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사할 이익 없다 이 말 붙게 되면 지역권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 당일 소멸합니까? 다음날 소멸합니까? 당일. 저는 잘한다는 스토리밖에 안 할 건데 예, 요걸 이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교재 함께 보십니다. 2번 함께 보십니다.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계획은 환지 명세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환지 명세란 말 보게 되면 필지만 청산이란 말 보게 되면 필지 권리란 말이 함께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환지 계획 작성에 대한 환지 계획 기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질문으로. 그리고 얘는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이 중요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토지평가협의회 줄만 정했습니다. 규약, 정관, 규정 등으로 한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토지평가협의회는 수용 방식에는 있다 없다. 토지평가협의회는 어디에만? 환지 방식에만 존재한다라는 건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행정차에는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가받아야 된다.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쳐 결정한다. 감정평가 먼저 하고 토지평가협의 심의 거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은, 2번보다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4번 환지계획 인가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절차를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29회 때 나왔던 건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선 1번 함께 보십니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의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할 때 조성토지 가격 평가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해야 한다. 감정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가격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환지계 인가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 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권자는 공람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자 주민이다 아니다. 주민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행정계획 중에 주민 의견 청취 없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국토계획법의 단계별 집행계획,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후 1년에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계획, 그리고 개발법의 시시계획. 개발법의 시시계획 이 세 가지는 주민 의견 청취, 주민 공람 절차 없지만 환지계획 작성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공람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된날 다음날 종전토지로 본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얘가 법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종전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뭐가 된다? 환지. 종전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가 되는데 얘를 어렵게 표현한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환지계획에 정한 환지는 이건 사후 현물 보상하기 위한 땅이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본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의제. 그래서 종전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가 되는데 이걸 어렵게 돌려 표현한 게 얘입니다. 이래야만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법 공부하신 분이 밥 먹고 할 수 있거든요. 환지계획 정한 환지는 원래 뭐 어떤 땅입니까? 종전토지가 환지 공고 다음날 뭐가 된다? 환지로 된다. 이걸 돌려 표현하는 게 이렇습니다.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바꿔줘야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는데 고생하라고 환지계획에 정한 환지는 환지 공고 다음날 종전토지로 본다. 종전토지와 환지는 같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언제?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그래서 법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시킨 거죠. 의미는 뻔한데. 그리고 5번입니다. 환지 설계 시에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추천했습니다. 최초 환지계 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환지계획 인가 신청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계획 변경 인가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환지 설계 시에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환지 계획 인가 시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후 변경한다 못한다.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만 기억해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조성 토지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성 토지에 관한 가격과 종전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200평 가진 분에게 100평 주기로 했는데 그건 마음에 들어가지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의하고 국남 절차 거쳐 시군구청장 인가 받았는데 이후에 200평을 100평 주는 게 아니라 50평 주겠다고 시행자 한번 바꾸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약속했던 대로 해야 되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 대신 29회 때 하시던 이야기가 다 이러시더라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평상시에 봤던 지분이고 5번은 본 적 없어가지고 5번 찍었다. 다들 그런 말씀 하시죠. 1번은 감정평가 거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가격 결정하고 2번 환지계 인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며 3번 환지계획 시에는 주민공람 절차 거친다. 임차권자의 공람 받아야 된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토지로 본다. 그래서 답은 5번.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아니 애초에 약속한 대로 해야지. 시행하면서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환지계획 개발계획이 아니라 보상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보상하기로 했던 게 처음에는 100평 준다 해놓고 시간 지나 10평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말이 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예, 4번, 5번 이런 거 잘 필요 없습니다. 이건 봐야 됩니다. 죄송. 간보율이라는 게 토지 부담률 있는데요. 토지 부담률 있는데 우리 6번 잠깐 봐주십니다. 아니 그냥 해설 바로 봐주 해설 바로 6번에 리얼번 찾으셨죠? 6번 박스에 리얼번입니다. 환지계획 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까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원래 간부율은 몇 퍼센트이다? 50%.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디귿만 잠깐 보십니다. 토지 소유자 몇 명? 3분의 2. 맨 마지막 줄에 9번, 6번 해설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는 60% 초과요 결정할 수 있다. 토지 부담률, 간부율은 원칙적으로 몇 퍼센트? 50%인데 예외적으로 60% 할 수 있다. 그것만.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권자는 다음 선거 때 당선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일 때 60% 초과할 수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놓습니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어디 봐주시는가 하면 150페이지 환지처분 차셨죠. 얘를 잠깐 치웠다 하실 겁니다. 중간에 한다 안 한다 저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같이 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웠다 하십니다.